엄마의 생일 파티.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강가에 놀러 가는 건 어때? 놀이터로 가자! 안녕하세요. 까투리 아줌마. 안녕하세요, 물대새 아줌마. 저희 집에 무슨 일이세요? 오늘이 까투리 아줌마 생일이잖아요. 생일 축하해요. 어머나, 정말 고마워요. 그럼 즐겁게 보내세요. 생일! 엄마,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물대새 아줌마가 선물을 주셨네. 우린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어쩌지? 그럼 생일 파티를 해드리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야, 마주오빠. 최고의 생일 파티를 하려면 가장 멋진 케이크가 있어야지. 그럼 가장 맛있는 음식을 구하러 출발! 출발! 에잉? 고구마를 달라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필요하거든요. 좋아. 그럼 내가 특별히 하나 주지.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맛있는 꿀! 잘 됐지? 좀 더 줘. 특별한 일에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건 곤란한데. 수박을 따달라고? 네, 그거 달콤한 수박이요. 그건 안 되겠군. 지난번에 수박을 따다가 내가 얼마나 고생했다고. 뭐라고? 비밀? 채!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내 도토리를 줄 수 없어. 알았어. 엄마를 위한 최고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거든. 그럼 파티도 하는 거야? 응, 깜짝 생일 파티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고양이들이 최고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거래요! 생일 파티! 케이크를 만들기엔 재료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걸로 최고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도 얼른 만들어보자! 자! 완성! 이건 최고의 케이크가 아닌 것 같은데. 엄마도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고맙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너희가 엄마를 위해 케이크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도우려고 왔어. 우리가 도와줄게! 다들 고마워요! 다들 비켜! 새똥구리 아저씨! 내가 특별히 수박을 가져왔지! 이제 다시 최고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볼까? 좋아! 이건 분명 최고의 케이크야. 그럼 엄마를 모셔오자. 내가 갔다 올게. 우리 어디 가는 거니? 엄마 이제 눈 떠도 될까? 아직이요, 엄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 줄을 당기면 짠! 하고 케이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엄마가 깜짝 놀라시겠지? 저기 엄마가 도착하셨어. 엄마, 이제 눈 떠도 돼요. 어머나! 생일 축하해요!
가게 증량이 도끼.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어라.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우와! 꽁치야 괜찮아. 엄마 꽁치가 다쳤다. 어머 꽁치야. 꽁치야 괜찮아? 날개가 아파. 우리 꽁지 많이 아파? 자, 엄마가 이렇게 풀잎을 붙이고 호 해주면 호. 자, 어때? 어? 응? 우와! 이젠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 그럼 줄넘기 또 하자, 또! 그래! 괴물인가? 괴물?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저기 안에서 난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엄마 무서워요. 얼른 집에 돌아가요. 우리 들어가 보자. 저긴 너무 어둡잖아. 그럼 엄마 손 꼭 잡고 얼른 갔다 와볼까? 네! 네. 저쪽이야, 저쪽! 엄마, 저기 누가 있어요? 어머, 새끼 승냥이었구나. 어떡해, 많이 다쳤나 봐. 안녕? 너희들 누구야? 난 꽁지고, 여기는 우리 형 누나야. 우리가 곧 도와줄게. 난 괜찮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면 금방 나을 거야. 됐다고! 내가 괜찮다고 그랬잖아! 승냥아! 아우! 이건 아까 그 소리잖아! 다행히 괴물이 낸 소리는 아니었네. 그런데 왜 승냥이는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승냥이는 저렇게 울어서 친구들이나 가족을 부르는 거란다. 그럼 우리가 친구가 돼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일단 잠시 기다려보자. 네. 다들 왜 아무 대답도 없는 거야? 왜 쳐다보는 거야? 다리를 다쳤나 봐. 언제까지 따라올 거야?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진짜? 거긴 위험해. 풀잎을 감고서 호 해주면 호 이제 어때? 글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금방 다 나았는데 다시 붙여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행이다. 친구들이다.
거병이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다 나을 수 있었어. 고마워, 거병이들아. 아니야. 잘 있어, 거병이들아. 안녕. 잘 가. 착한 게 땡덕이. 예쁘다. 엄마, 이 나뭇잎은 저랑 색이 똑같아요. 우리 꽁지처럼 예쁜 노란색 은행잎이네. 근데 나뭇잎 색이 왜 변한 거예요? 여름에서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이렇게 예쁜 옷으로 갈아입는단다. 아주 맛있는 열매들도 많이 열리지? 아, 그렇구나. 열매 얘기하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달콤한 감 먹으러 갈까? 좋아요. 어머나, 감이 하나도 없네. 감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우리 아가들 먹을 감 찾아서 따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렴, 알겠지? 네! 감 따러 갔어. 감 따러 갔어. 아, 감이 다 어디로 가버렸지? 너희들이 다 먹어버린 거야? 우리도 하나도 못 먹었거든. 이렇게 된 이상 비밀 장소로 가야겠다. 거기엔 감 많아. 당연하지. 그럼 나도 갈래. 안 돼. 나만의 비밀 장소란 말이야. 같이 가자, 다람쥐야. 알겠어. 대신 내 말 잘 들어야 돼. 우와, 감 진짜 많다. 빨리, 빨리 다 먹으러 갈자. 아니, 잠깐! 왜 그래, 다람쥐야? 저기 이상하게 생긴 집 보이지? 저 집에는 덩치도 엄청 크고 이빨도 진짜 날카롭고 정말 무서운 동물이 살고 있으니까 깨우지 않게 조심해야 해, 알겠지? 자, 날 따라와. 와, 여기서 잠깐 기다려봐. 내가 흔들어서 떨어뜨릴 테니까 잘 받아. 알겠어. 저기야, 저기. 감 떨어진다, 잘 받아. 꽁지야, 둘이야, 얘들이 어디 갔지? 잘했지? 간지러워. 나랑 또 놀자. 난 뺑덕이야. 꽁지야! 형, 누나!
괜찮아, 공주야? 어, 난 괜찮아. 뺑덕이가 우리랑 놀고 싶대. 우리 아가들 여기 있었구나. 엄마! 응? 처음 보는 친구 같은데 누구니? 우리 친구 뺑덕이에요. 아까 뺑덕이가 꽁치를 구해줬어요. 그래? 정말 고마워, 뺑덕아. 그런데 다람쥐는 어디 갔지?